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45살 황성호입니다. 예, 제가 어렸을 때부터 코골이 있었던 건 아니고 30살 그때부터 이제 코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, 사실 자각하게 된 거는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잠을 잘때 숨을 안 쉰다거나 코골이 심하다고 그래서 불평을 늘어놔서 그때부터 자각을 하게 됐고, 방에서 쫓겨난 적은 없으시고요? 네, 아직까진 아, 예, 없어서. 그러셨구나. 사모님이 마음이 좋으시네요. 예, 그런데 뭐 그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 졸립기도 하고 상당히 뭐 피곤하고 무기력증 이런 것을 많이 느껴가지고 심각한 게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진행을 했고요. 그게 몇년 정도 되셨어요? 몇 년도 정도? 그게 2009년쯤 됐을 거예요. 그럼 벌써 한 10년 그게 전 10년 일이네요. 정도 됐죠. 그래서 그 검사 결과 좀 심각한 무호흡증이 있다고 결과가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, 바이오가드를. 그때부터 이제 착용을 하게 됐고, 그러면서 이제 착용한 후로부터는 이제 낮에 졸립거나 아니면 뭐 피곤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어져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, 그러면서 한 10년 정도 착용을 하다가 이제 너무 좀그 장치도 오래되고 그래서 또 새로운 4세대 바이오가드가 나왔다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착용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러셨구나. 구매를 했습니다. 그, 참, 10년 전이면, 우리 바이오가드가 꽤 오래 전 모델인 것 같은데, 처음에 바이오가드를 착용하셨을 때 다른 불편함은 없으셨어요? 처음 착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입에 끼우는 거기 때문에 입속에 들어가면은 자기 전에 좀 불편하고 이물감도 있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,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좀 적응이 돼서, 예, 익숙해지시고, 그래서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는데,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장치를 받아봤는데 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보시면 네, 이런 식으로 네,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끼우고 이렇게 끼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화하는 게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어요. 마이크를 이렇게 한번 치워줘 보세요. 아, 아예 내가 안 보여서? 네네. 아, 네. 네네네. 기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게좀 혀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, 이거는 좀 많이 자연스러워져서 그런 것들은 많이 나아졌습니다. 아, 그러시구나. 착용감? 착용감도 그전 제품보다 많이 편해졌고요. 이물감도 훨씬 덜해져서 적응하는 데는 훨씬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커다랗게 거부감이나 이물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?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럼 이제,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굉장히 만족하시네요? 네. 뭐, 지금 한 10년 정도 바이오가드를 쭉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, 지금도 매일 저녁마다 하고 주무세요? 아니면 가끔 하세요? 피곤할 때마다 하신다는 고객들도 계시고, 술을 마시거나 뭐 이럴 때만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, 어떠세요? 바이오가드가 없으면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수준이기 때문에 항상, 그리고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어디 여행 갈 때거나 그때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착용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시구나. 그래서 이제는 그 아내분이 짜증을 안 내시겠네요, 요새는? 네, 뭐코 보는 거에 대해서는 네, 그만 이제, 아, 그러시구나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